바쁜 시간을 내어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서둘러 음식을 차리는 샘 오칠이. 우와, 많이 했네. 서툴지만 정성으로 차려진 식탁.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가나 전통 가정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아버님부터 먹여줄게요. 그래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당신이 줄 거야? 네가 정말 이거 만든 거야? 예, 네, 제가 만들었습니다. 언제? 아침에 만들었습니다. 오늘 아침에? 예. 우리 아까 우리나라 음식 같은데? 어떤 거 같아? 아영 씨도 되게 언어 쪽으로 약간 좀 되게 잘하잖아요. 약간 미국에서 공부했다고. 그러니까 영어는 SAT 만점이래. 100문제 틀렸다고? 한 문제 틀렸대요. 정말 나이 난 원래 요즘은 얄밉지 않은데 이렇게 살짝 얄미우려고. 솔직히 얘기하면 얘 들이대서 안 들이대서. 웬만한 미모 같으면 일단 들이대고 보는 애라 가지고. 계속 여기서 있잖아요. 아~ 역시 형 눈치 빠르다. 많아요. 제가 누나라서. 아이고 무슨. 아니 무슨 나이가 무슨 상황이 있어. 진짜. 이제 운전 펴려고 하는 거지? 그렇죠, 그렇죠. 네. 왜 운전? 면허증. 면허증 따려고. 아, 예. 면허다면 뭐 거의 뭐 자주 보러 갈 수도 있겠는데. 그렇죠. 과천까지. 어디까지 아세요? 과천인지? 예. 들이댔다니까. 스토킹했어.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. 아니, 오, 면회까지 간다니까. 아니, 면회 매도 없는데. 아, 이 면으로? 이때 다니는데 벌써 면회까지. 자연스레 핑크빛으로 물드는 집들이 로맨스. 제법 잘 어울리죠.